부모님도 옆에서 아, 나도 한번 한국을 가야 되나? 부모님이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취미로 사람들 엄청 많이 가는 사람들 망사하고 그러면 아, 우리도 가고 싶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노기에서 온 이나야입니다. 반갑습니다. 할아버지랑 이제 삼촌이랑 오빠까지는 있는데 저 엄마 아빠랑 여동생이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못 왔어요. 부모님이 원래 지금도 당장 올 수 있으면 당장 오고 싶은데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좀 더 진정되고 잘 이제 해결되면 부모님이 여동생이랑 하루 티켓 끝나서 한국에 오셨다는 말을 했어요. 오빠랑 삼촌이 오면은 항상 좀 더 좋은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부모님이 그리고 여동생이 그거 들잖아요. 다 너무 궁금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왜 이렇게 다 좋아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특히 딸이는 거의 한국에 계속 갔다 왔다 하고 지금 한국에 사는 곳 같으면은 한국에서 뭐 있을까? 이렇게 왜 이렇게 좋아하지야? 이렇게 생각해서 부모님이 되게 궁금해서 오고 싶어 해요. 왜냐면 삼촌도 오빠도 한국은 너무 좋아한다고 계속 말씀하니까 부모님도 옆에서 아, 나도 한번 한국을 가야 되나? 지금까지 한 번도 생각이 없는데 이렇게 가족끼리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우리도 한번 갈만하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끝나자마자 약속했어요. 바로 오신다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독일에 있는 가족이 한국에 오고 싶은 이유를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이제 바로 인프라거든요. 제가 사진들 찍잖아요. 찍고 당연하지 부모님한테 보내주면은 되게 다르게 보인다는 말을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한국의 인프라랑 이제 외국의 인프라가 되게 다르게 생겨주고 글자도 그렇잖아요. 한국어로 쓰니까 그거 부모님이 살면서 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도 아시아적으로도 온 적이 없으니까 사진 볼 때마다 되게 신기하고 되게 예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은 좀 현대적인 나라잖아요. 근데 옛날 모습도 다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한옥마을 가면은 옛날 한국 한옥도 보고 근데 이제 또 강남 가면은 아파트 같은 거 볼 수 있잖아요. 같은 도시에. 그리고 사진을 보여주면은 부모님이 그거 어떻게 가능하는지 잘 몰라서 직접 보고 싶다는 말이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부모님이 그거 보고 한국은 볼 게 진짜 많겠다. 인프라가 이렇게 한옥도 있고 엄청 밝게 된 나라도 있으니까 한번 가와서 이제 부모님 직접 눈으로 보고 싶다는 말이 많이 했어요. 동생도 이제 저랑 비슷한 나이인데 그런 것들 이제 사진으로만 보는데 이제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다들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딱 봐도 저도 알아요. 저도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아니까 똑같이 가족이도 이렇게 좋아하게 될 거는 거 자신감이 있게 알아요. 한국은 이제 여러 가지 매력이 많거든요. 산도 있고 바다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한테 거기 얘기하면은 와, 한국은 이런 작은 나라에서 다 있긴 있네? 인프라로 잘 예쁘게 되는 거 생각하니까 여기를 한번 와서 직접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서 부모님이 그거 와서 사진을 많이 찍고 많이 보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 중에서는 당연하지 아마 옛날 한옥 모습이 왜냐면 한옥이 외국에는 볼 수 없는 한국에만 있는 곳이니까 그거는 보고 되게 놀랐어요. 부모님이 아 이럴 때 사람들이 옛날 살았어요 하면은 되게 예쁘지 약간 부모님이 나이 좀 있으니까 약간 좀 예쁠 것 같다고 생각하게 여기서 이렇게 비 오면은 차 마시는 거 얼마나 예쁠까 생각해서 저도 이제 부모님의 그거 느꼈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부모님 여기 와서 그거 직접 보고 같이 한옥 가서 뭐 이렇게 한옥에서 한밤도 이렇게 자는 것도 있잖아요. 그거 무조건 이제 보여주고 싶어요. 한국에서 특히 서울에서 보면은 지하철을 잘 발견했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이렇게 1번 출구부터 10번 출구까지는 없거든요. 독일에서 딱 1번 출구, 2번 출구. 특히 독일에서는 냄새가 나거든요. 에어컨도 없고요. 한국에서는 이거 에어컨도 있고 깨끗하고 쓰레기가 없고 사람들도 되게 예의 있게 이제 유용하게 가잖아요. 아마 그거 보면은 부모님이 되게 놀라실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좋은 향기도 나오잖아요. 그거 독일에서 절대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 그거 보고 신기할 것 같아요. 지하철이든 버스든 기차든 이런 것도 다 깨끗하게 쓰니까 부모님이 그거 보면은 제가 빨리 보여주고 싶어요. 왜 이렇게 한국 좋아하는지 부모님한테 직접 보면은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싶어요. 두 번째는 제가 등산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등산 자주 간다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가면은 항상 예쁜 약간 산 위에 사진 찍는데 독일에서 거의 베를린에서 사는 도시에는 산이 없거든요. 약간 좀 밑으로 가면은 있긴 있는데 근데 산이 없어서 부모님도 이렇게 한국의 네이처 이렇게 산이 볼 수 있는 거 잘 못 봤거든요. 왜냐면 베를린에서 거의 마당이고요. 다 같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거든요. 등산하는데 뒤에서 도시를 볼 수 있잖아요. 서울을 볼 수 있거나 다른
다른 도시 볼 수 있는데 그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부모님도 등산하는 거 좋아하시고 한국에서 이렇게 예쁜 산이 많구나, 우리도 올라가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예쁜 표면을 이제 느끼고 싶다는 말을 하니까 또 올라가서 거기서 쉬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절이나 이렇게 앉아서 쉬고 아 시원하다 하는 거는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산 사진 볼 때 항상 와 이렇게 예쁜 산인데 근데 올라갈 수 있는지 되게 부모님도 약간 좀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얘는 아 지금은 올라갈 수 있을 거고 등산은 이렇게 약간 하고 싶은데 근데 한국에서는 해본 적이 없는데 괜찮으실까? 해서 이제 무조건 오면은 우리 등산도 간다고 하셨어요. 그거 보고 부모님도 아 그거 사람들 되게 많구나 라고 하셨고 왜냐면 엄마 아빠랑 나이 비슷한 나이 보니까 아 되게 많이 가네? 이렇게 하고 엄마 여기 취미야 이거 취미로 사람들 엄청 많이 등산 이제 가는 사람들 많고 하고 그래서 아 우리도 가고 싶다 내가 엄마 여기 오면 아빠랑 같이 갔던 예쁜 등산 아웃핏도 다 사고 우리 이거 가야지 가족 등산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 보고 이렇게 산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과일이나 먹거나 시원하게 있는 것도 보니까 부모님도 영상 보고 놀라시고 아마 우리도 똑같이 하고 싶다는 거 부러워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가면은 다들 너무 잘하셔서 내가 너무 놀랐거든요. 부모님이랑 같은 나이 분들인데 엄청 스파이더맨처럼 진짜 빠르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옆에서 왜 이렇게 못하죠? 제가 옆에서 이렇게 힘든데? 근데 옆에 있는 분들이 되게 빠르게 올라가시는 거 보면은 와 이건 되게 오래 하셨구나 생각을 했고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리고 되게 저 생각에는 운동도 이렇게 건강에 좋은 운동이잖아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약간 서울에 어디 가면 여기 도봉산도 있고 북한산도 있고 광안산도 있잖아요. 다 알아봤거든요. 지금까지 북한산, 두봉산 가는데 만약에 한 시간 안에이면은 거의 이제 산으로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주말에 멀리 갈 필요 없고 집 앞에 있는 산이 있으니까 자주도 갈 수 있고 편하잖아요. 근데 이제 독일에서는 이렇게 못하니까 부모님도 그거 너무 아쉬웠고 되게 부러워해요. 제가 엄마 나 오늘 등산 가는데 등산? 뭐 어디가? 뭐 여행가? 아니 집 앞에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 좋다 뭐 30분이면은 바로 이제 두봉산이나 북한산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세 번째는 이제 바로 음식이거든요. 한국에서 막 먹을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부모님한테 저 여기서 한국 와서 저도 먹어보고 항상 사진 찍고 올려놓는데 이거 뭐지? 이거 뭔데? 이거 약간 계속 되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만 아니고 친구들도 그래요. 약간 일라야 이거 내가 뭐 얼마 전에 이제 SNS 봤는데 되게 신기하게 보여요. 이거 뭐야? 이거 한국에서 먹을 수 있는 거야? 나 진짜 한국에 그냥 밥만 먹으러 가고 싶다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이제 먹는 거 좋아하고 제가 사진을 보내주면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지? 하는 것도 많고 아버지는 이제 해산물이나 이제 이런 거 좋아하고 여기 해산물 제가 많잖아요. 독일에서 바다 없으니까 아빠가 그렇게 많이 못 먹는데 여기서 얼만큼 많이 먹을 수 있는지 모르거든요. 엄마도 이제 되게 요리하는 거 좋아하시고 다른 나라 요리하는 것들도 되게 궁금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먹고 싶다고 하는 거죠. 설명 못하는 독일에 없는 맛이라고 하니까 엄마한테 여기 와서 한번 먹어봐야겠다 이거. 그래서 내 친구 중에서 진짜 그냥 먹이려고 위해서 오는 여행하는 친구들 많아요. 특히 한국도 항상 그럼 1등에 있어요. 리스트에서 먹을 거 많아서 이렇게 이제 유튜버나 어디서 보고 제가 먹는 거 뭐야 이거 신기한 독일에서 없는 것도 많으니까 그런 거 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도 다 항상 내가 보내주고 엄마 나 이거 먹지롱 하면은 이거 뭐야 맛있게 생겼다 나도 먹고 싶다 독일에 없지 엄마 이거 독일에 못 파자 하면 이제 그러면 엄마가 아 그래도 한국 와야겠다. 마지막으로 이제 놀거리죠. 제가 한국에서 맨날 어디 놀러 가면은 사람들이 그거 보고 저한테 항상 연락을 일라 여기 왜 이렇게 놀 거 많아? 이거 뭐야? 뭐 노래방부터 뭐 게임센터나 PC방이나 이렇게 24시간 놀 수 있는 뭐 아니면 뭐 러테월드나 이런 거 많잖아요. 놀거리 때문에 놀려고 오고 싶은 친구들도 많아요. 그리고 여동생도 마찬가지니까 같이 한번 와서 여기 제대로 약간 놀아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하거든요. 그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오고 싶은 친구들도 부모님들도 다 오고 싶어요. 코인 노래방 있잖아요. 코인 노래방은 독일에 없어요. 카라오케라고 있긴 있는데 잠깐 제가 뭐 기분 불리고 싶어서 사람들 앞에서 좀 부끄러운데 혼자서 이제 노래방 가고 싶은 이런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고 사람들이 많이 오고 싶고 여동생한테 항상 제가 영상 통화하고 아 나 이거 놀라보는데 너 어디야 지금? 코인 노래방이 뭔데? 아 여기서 이제 노래 볼 수 있어. 와 진짜 좋다. 아니면 PC방 가서 게임할래? 그러면 아니면 영화 볼래?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게 약간 편하고 크잖아요. PC방 가면 그거 보고 와 우리도 그런 거 갔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독일에 없으니까 이런 이제 독일에 없는 놀거리들 게임센터도 그런 마찬가지예요. 게임센터 이렇게 3층까지 놀고 싶어서 인형 뽑아주고 싶어서 가면은 그러잖아요. 근데 독일에서 그럴 수가 없어요. 약간 이런 재밌게 놀 수 있는 장소가 별로 없어서 이게 좀 그래요.
우리는 웬만한 집에서 많이 모이죠. 우리 게임 카드 이렇게 게임 카드 게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식당에서 밥 먹고 그다음에 2차로 집에서 홈파티 많이 해요. 약간 외국에서나마 이제 홈파티 문화가 좀 더 이제 발전해주고 집에서 많이 모여요. 이렇게 놀아요. 근데 이렇게 뭐 게임 센터든 뭐 노래방이든 1차, 2차, 3차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희를 이제 SNS나 제가 사진 올린 거 보면은 되게 와 이거 한국은 되게 다르구나. 제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 녹이대서 있는 가족이 한국에 오고 싶은 이유를 얘기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좋아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